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한 절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절이 저의 마음에 다가와 섰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정말 허무하게 느껴질 만큼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그 이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 땅을 지나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았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그가 가나안 땅에 너무나도 일찍 들어갔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쉽게 가나안 땅이 그에게 주어지자 그 땅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지 않은 이유는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땅은 빈 공간일 것이다. 나만 존재하는 그런 자리, 쾌적한 자리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약속의 땅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빽빽히 살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그곳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기근이 없는 땅입니까? 모든 것이 풍성한 땅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기근도 오는 땅이었습니다. 척박함도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곳에서 참아내야 하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차지해야 할 땅이지 공짜로 얻어지는 빈 땅이 아닙니다. 약속은 있지만 노력이 필요한 땅입니다. 기근을 견뎌야 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미래가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여러분에게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수고함으로 그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이유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가 있는 그 땅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